안녕하세요. 전 개그맨 이정수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화성 동탄 도시 첨단 산업단지인데요. 여기가 요즘 아주 후끈후끈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이 후끈후끈한 곳에서 퀴즈를 내드리고 여기 일하시는 이 열심히 일하시는 이분들에게 퀴즈를 내서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과연 어떤 분이 상품을 타가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저분들 따라가야겠어요. 아, 간다. 아, 제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구경수 중에 하나 고르시면은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구경수 어떤 걸 잘하셨어요? 수학 할까요? 수학. 도전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과 나오셨어요? 아니요, 문과. 근데 왜 수학이야? 자, 그러면 제가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문제예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종합 지원 플랫폼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화번호는 과연 몇 번일까요? 야, 요거 사실 우리 112119밖에 모르거든요. 아, 자, 그래서 객관식을 준비했습니다. 1번 1357, 아,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아, 2번 1588,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3번 8282, 아, 소기업 통합콜센터. 뭐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뭐 힌트를 드리자면 약간 번호가 약간 띄엄띄엄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정답 하나 둘 셋 하면 네, 아, 뭐 아시겠어요? 자, 하나 둘 셋. 1번. 아, 1번. 1번이라고 하셨는데요. 1357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정답입니다. 어디 그렇게 뛰어가고 계세요? 아, 저 여기 식당 가는 길이었어요. 아, 그래요? 아, 이렇게 갑자기 붙잡은 거는 네. 저희가 이 벤처 기업을 다니면서 네. 퀴즈를 내고 선물 드리고 있었는데 오늘 퀴즈를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붙잡았습니다. 와. 네. 구경수 준비했는데 그 중에 어떤 거 맞추시겠습니까? 저 영어. 영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인데요. SM으로 시작하는 이 서비스의 영어 이름, 영어 약자는 뭘까요? 자, 보기 나갈게요. 네. 보기 없어도 됩니까? 아니요, 보기 주세요.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SM 엔터테인먼트, 2번 SM 테크, 3번 SM 5. 뭘까요? 이번 SM 테크인 것 같습니다. 아, 예. 오! 정답! 우와! 사실 제가 문제 내면서도 야, 이걸 못 맞추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아, 여러분 요즘에 지금 백신들 거의 다 맞으셨죠? 근데 백신 우리가 편하게 맞을 수 있었던 게 과연 누구 덕분일까요? 오늘 그분 덕분입니다. 오늘 모실 그분 덕분인데 FMS 코리아의 최동호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백신과 그렇게 관련이 있으신 거예요? 네, 저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네. 모더나 백신 운송 용기를 네. 저희가 제공하여서 그 백신의 그 품질 관리를 안전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패키징을 공급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전 진짜 그냥 백신만 공급하는 운송하는 업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FNS 코리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 FNS 코리아는
2008년도에 그 대한민국의 콜드체인을 지킨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국군의 날, 10월 1일 국군의 날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국내에서 유일하게 또 세계에서도 탑3 안에 드는 그런 콜드체인 솔루션 제공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에는 어떤 그 요즘에 배송하는 용기, 또 패키징 냉매, 네. 의약품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약품 운송 용기, 또 반도체에서는 웨이퍼나 이런 원료들을 운송할 때 쓰는 그런 온도를 유지해주는 그런 전문화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글로벌 수준의 기업의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을 왜 FMS 코리아라고 지으신 거예요? 나름대로 FM 하면 필드 매뉴얼이지 않습니까? 예. 모든 것들 원칙적으로 가되 S는 슈퍼맨 S, 스페셜 뭐 이런 것처럼 좀 창의적인 도전을 하자라는 측면으로 FMS 했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그 시장의 니즈, 또 온도를 통해서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을 하자. 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이제 FMS로 Fahrenheit Management and Sharing, 온도 경영을 통한 나눔, 이렇게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으로서의 최고의 적극적 나눔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한다면 어쨌든 고용 창출이지 않겠습니까? 네. 뭐 물론 첫 번째는 직원들의 복지, 나아가서 조금 공격적인 적극적인 고용 그 복지라 나눔이라 한다면 고용 창출, 나아가서 그 이제 저희는 이제 콜드체인 솔루션을 가지고 어떤 그 쓰레기 절감이나 환경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나눔 온도의 확장적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중소벤처기업부와 티파와 FMS 코리아가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소기업에서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솔루션까지는 자체적으로 R&D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서비스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 부분들, 인프라 구축 부분들은 정부와 또 지자체 이런 데들과 협력해서 같이 구축해 가는 것이 맞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예산, 자금 부분들이 있는데 뭐 티파에서도 그 펀딩 부분들을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펀딩 날 달라 뭐 이런 겁니까? 기회가 된다면, 누구에게 줘야 된다면 FMS가 좋은 그 모범적 사례를 좀 만들어내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어쨌든 저는 그 중기청,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어떤 많은 그 R&D 지원이나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그 부족한 인력과 자금 부분들을 많은 도움을 통해서 저희가 도전할 수 있었던 거라 생각합니다. 아, 예, 말씀 딱 들어보니까 진흥원에서 왜 원픽으로 처음에 찍었냐? 알 것 같네요. 내가 우리가 이만큼 키워놨다. 이 회사를 봐라. 우리가 이만큼 해서 잘 건실한 기업이 됐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정말 이거 립서비스가 아니고 정말 정부의 R&D 자금이나 마케팅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다 같이 열심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어떤 지원은 큰 도움이 됐다라는 건 뭐 정확한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You kiss? Yes. 네. 자, 그러면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신기술 그리고 신제품 개발 및 공정 혁신 등 기술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그리고 티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명칭은 뭘까요? 그 보통 주관식은 그 질문에 답이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한번 껴 맞춰 보십시오. 그러면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맞습니까? 정답! 정말? 정답! 와, PD가 너무 깔맞네. 대표님 너무 깔맞네.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그 실은 이틀 전에 한번 그 예습을 조금 했었습니다. 이게 출시 예상 문제였나요? 저희 그 지혜로운 직원이 조금 그. 자, 이게 퀴즈 정답을 맞추셨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티파에서 정말 혁신 상품으로 뽑은 파이어킴의 자동 소화 시스템인데요. 이게 FNS에서 연구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딱 설치해 놓으시면 화재 걱정이 뚝 없어질 겁니다. 본인 소개 나오고 들어가시네요. 자막 처리하겠습니다. 누군지.
FNS 코리아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 정말 이 우리나라의 벤처 기업의 열정, 아, 그리고 앞으로의 창창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오늘 시간 괜찮으셨나요?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였고요. FMS가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왔지만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가지면서 더더욱 열심히 하는 그런 FMS 코리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벤처기업 그리고 지금 사업을 하려는 꿈꾸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화이팅을 외치면서 이 시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오케이.